숨을 곳이 없으면 달리라는 뜻인가?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Don't Look이라는 게임입니다.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인디 공포 게임이에요. 아, 요즘에 이치 사이트에서 공포 게임 막 찾아보는데 퀄리티 너무 안 좋은 것들밖에 없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찾다가 좀 괜찮아 보이는 게임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딱 봤을 때 그래도 퀄리티 좀 괜찮아 보인다 싶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정작 막상 플레이해보면 진짜 쓰레기인 게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약간 화가 나있는 상태거든요? 아, 이거는 어떨지. 아, 플레이하다가 녹화본 날려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 게임패드로 플레이를 하라고? 패드가 인식이 된다 이거지? 오. 오, 이런 느낌이구나. 오, 야, 이거 패드로 무조건 플레이 해야 되겠다. 어, 진짜 느낌이 괜찮네요. 오른쪽 스틱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둘러보실 수 있어요. 가봅시다. 선천등이 가리키는 게 좀 특이하네. 아니, 잠시만요. 마우스로 가리키는 게 더 컨트롤이 잘 되잖아? 장난해? 자, 그냥 마우스로 할래. 마우스가 효율이 훨씬 더 좋은데? 가봅시다. Where are you? 넌 지금 어디 있니? Come here. 이리로 오렴, 착한 아이야. 왜 자꾸 강아지 소리가 들려? 강아지 찾으러 가는 게임인가? 마메 대리 엄마 아빠 어 뭔 소리야 어 야 주인공이 약간 지금 보니까 무슨 수은에 뒤덮인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거든. 굉장히 무서워. 주인공이 제일 무섭게 생겼어 지금. 그런 쉬프트를 이용해서 달릴 수 있고 우클릭을 누르면은 집중할 수 있네요. 집중. What? Concentrate to charge. 어. 무슨 저런 전광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충전 패널에다가 아, 왜 태양광이에요? 손전등이? 엄청난 걸? 집중을 하면은 집중 조명을 하면은 이게 차징이 돼가지고 작동이 되네. 태양광 손전등. 어 뭐야? 어! 어머머머머머머머머 뭐야 저? 겁나 끔찍하게 생겼어. 어 거미 징그러워. 내 스타일이야. 이런 약간 복잡하지 않고 단일화된 스토리. 좋아요. 직관성 있는 강아지가 왼쪽에서 소리가 나니까 우린 왼쪽 아니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니까 왼쪽으로 가봅시다. 이게 뭐죠? 집중이 안 되네. Run from mom. 엄마로부터 도망치라고? Hide in the closet. 옷장 속에 숨어. 잠깐만 여기가 진행 루트가 맞는 것 같아요. 잠깐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Follow the wire. 전기줄을 따라가래. 아 지금 여기 패널이 고장나서 이쪽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네.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되네요. 아, 좌클릭을 누르면은 이게 손전등을 끄네? 하이다운.
오케이. 이런 곳에 숨을 수 있군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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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렇게 낙서가 돼 있네. 아까 그 거미가 엄마야? 굉장히 멋진 어머니를 두셨군요. 니 엄마 거미다. 패드립 아닙니다. 사실일 뿐. 뭐야, 막혀있는데? 어, 쟤 있다. 뭐야? 나 죽었어? 아, 충전을 너무 느리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씹어먹혔구나. 오 마이 갓. 됐어. 가만히 있어. 절대 이 녀석의 정체를 확인하려 하지 마. 오, 재밌네, 게임. 어, 저기로 도망갔네. 여기. 이 커다란 철문을 부수고 나간 거야? 대박. 빨간 캐비넷은 불을 꺼도 잘 보이게 해놨네요. 게임 밸런스 괜찮은 것 같고. 타봤자 아무 일 없고. 게임 캐릭터만 좀 정감있게 디자인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네킹 조종하는 것 같아. 알고 보니 진짜 마네킹인 거 아니야? If there is no... 이게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달리세요. 숨을 곳이 없으면 달리라는 뜻인가? 왼쪽으로 도망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도망갔었어야 됐나봐. 엄마 미안해. 어? 왜 이제 안 나오니? 왜 있네. 설마 쫓아와? 여기까지 쫓아오면 썸네일 각이고. 안 쫓아오네요. 아! 무슨 소리야? Don't try to hide from that. 아빠로부터는 숨을 생각하지 말래요. 엄마는 거미고 아빠는 다른 무언가인가봐. 지금 막 쿰척쿰척 소리 들리는데 그게 아빠인 듯? 어! 쟤 있다. Don't let that touch me. 아빠가 널 만지게 하지 만지게 두지 마렴. Dad doesn't like light. 불을 싫어하신대요. Concentrate. 집중해서 쫓아버리라는 건가? 도망치지 말고 집중해서. 그는 미쳐버리고 말 거야. 집중하면 그런 건가? 한번 해보자. 어? 이거 아빠가 아니었네? 인형이었네요. 왜 이렇게 문 빨리 닫혀 이거? 아빠야? 아빠! 눈뽕 뒤로 도망가네. 아빠! 아빠 왜 이렇게 크게 생겼어요?
썸네일각 눈뽕. 좀 가 이놈아. 더 충전해야 돼? 아, 얘 엄청 충전 오래 해야 되네. 됐다. 뭐 하세요? 저리 가요. 아빠, 저리 가요 좀. 부담스러워요. 어, 이거 썸네일 각이다. 아빠, 안녕. 아빠는 확실히 생각보다 안 무섭네. 역시 가정의 패권은 아빠보다 어머니인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그러거든요. 엄마가 곧 진리. 아빠 그거 아파. 엄마가, 어머니가 옳다고 하면은 전부 다 옳은 거고,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면은 아빠도 무조건 아닌 거임. 뭐야? 야, 그래도 손전등은 안 꺼지네. 저리 가시오. 애초에 걷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얘 뛰면 얘 뛰어올려나? 아닌데? 어? 컨센트레이트가 안 돼. 아빠 좀 가봐요. 아빠 좀 가봐요. 아빠! 아 이게 집중을 오래 하면 집중이 풀리네? 이거 봐, 지직지직 하면서 집중이 풀렸다가 다시 집중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빠! 아빠! 아빠 저리 가! 아빠 무서워! 아빠 부담스러워! 아빠 손전등! 아빠 손전등! 아, 그래도 이게 문이 막 내려가곤 하진 않네. 아염. 이 막 문도 내려가고 그랬으면은 되게 힘들었을 텐데 문은 고정이야 다행히. 뭐야 이 빨간 조명. 오 밑에 구덩이였어. 와 큰일 날 뻔했다. 떨어져 볼까?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아 뭐야 더 안 가져요? 까비. 케이스 오브 엘리베이터 셔팅 다운 리스타트 더 엔진 룸.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엔진 룸에서 재가동하래요. 여기 빨간 캐비넷 있네요. 잘 기억해둡시다. 무조건 필요할 것 같죠? 여기에도 빨간 캐비넷이 있네? 캐비넷을 이렇게 많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지. 무섭다. 어, 이거 약간 ASMR 같은데? 거미다리 소리 되게 듣기 좋지 않아요? 탁탁탁탁탁탁탁탁탁 하는 거. 계속 듣고 싶군. 거미다리 ASMR로 영상 하나 만들어볼까?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죠? 아 극혐! 이 영상을 내려주세요. 여기는 발전실이 아니네.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발전실이 나오나 보지.
막다른 길. 이렇게 길어. 어! 엄마! 엄마! 아들아! 그만 집으로 들어오렴. 엄마, 전 아직 들어갈 수 없어요. 전 아직 꿈을 이루지 않았다고요. 주인공이 강아지 몰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엄마가 화난 거예요? Come back down to the elevator. 엘리베이터로 돌아가시오. 된 것 같아. 강아지 소리가 아직도 나네. 맞다, 우리의 목표를 까먹고 있었어. 우리 강아지 찾고 있었던 거지, 참. 완전 잊고 있었네. 형태라도 좀 잠깐잠깐씩 보여주든가. 애초에 강아지를 찾으러 가는 게 맞기는 해? 다시 엘리베이터로. 맨 처음 게임 초반에 강아지를 안고 있다가 강아지가 탁 품에서 벗어나가지고 도망가는 모습만 보여줬었어도 아, 우리의 목표는 강아지를 찾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어! 왔어! 바라시트 베이베! 지금은 엄마랑 그냥 손만 꼭질하는 것 같아. 아들아, 강아지 데리고 오지 말랬잖니. 미안해 엄마. 제가 잘 키울게요. 제가 먹이도 주고 똥도 잘 치우고. 근데 여기에는 빨간 캐비넷이 왜 있는 거지? 산책도 잘 시킬게요. 약 일주일 뒤. 아, 엄마. 산책 좀 대신 시켜줘요. 100빵이다. 100%다, 이거. 애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안 되는 이유. 관리 안 하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또 그 사이에 또 정들어가지고 막 키우지. 왜 엘리베이터가 불이 들어와있지? 아, 이거 막다른 길이구나. 어? 지나갔다. 이 모스부어 같은 소리도 약간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아. 와, 여기 구멍 뚫린 거 지금 지나왔네요? 바닥에? 이 구멍 때문에 이 먼 거리를 돌아온 거야? 그지 같다. 뽀꾸야, 아빠가 짖지 말랬지. 뭐야? 뭐야, 머리 박았어? 아니, 강아지 보지도 못했는데 지 혼자 죽었어요? 아니, 괴물한테 죽은 것도 아니고 소리로 봐서는 미친듯이 달리다 지 혼자 머리 박고 죽은 것 같은. 끝났어요? 강아지 죽은 소리 듣자마자 이제 바로 그냥 탈출하는 거임? 뭐지, 이 매정한 주인공 같으냐고. 알고 보니까 내가 엄마한테 잡혀서 호되게 혼나야 그게 해피엔딩이었었던 걸까? 아니, 이건 정말 아니잖아. 주인공 왜 이렇게 매정해. 아, 근데 뭐 데모 게임이었는데 약간 퍼즐 요소를 조금만 더 가미하고 몬스터의 종류를 늘리고 분위기를 약간 더 험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스토리 약간 집어넣고 그러면 진짜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 공포게임이 될 것 같아요. Don't look.
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여자 연료는 도대체 스튜디오 이름이 블라인드 스튜디오네? 어두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인 제작진들인가봐요. 돈 룩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꽤 썩 괜찮았어요. 지금까지 데모 게임이라고 다운받아서 플레이한 것들에 비하면은 그래도 한 20배 정도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전에 했었던 게임 정말 개끔찍했습니다. 내가 그 영상 올리면은 채널에 이미지에 손상이 갈 정도예요. 아 이런 것 좀 올리지 마세요 플레임님. 시간만 낭비했잖아요. 소리 들을만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궁금한 거는 궁금한 채로 놔두시고 절대 안 올릴 겁니다. 돈 룩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네요. 녹화 종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